장애 등급제와 부양의 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장애계 단체의 농성이 500일을 맞았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새해가 됐음에도 복지 정책이 바뀌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며 올해에도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46조 8,99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업별로는 보육과 공공의료, 노인 지원 사업이 강화됐으며 장애계 사업 부문 또한 증액됐습니다.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2014년 달라진 보건 정책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TV 뉴스입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광화문 지하농성이 벌써 500여일이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장애계의 요구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2013년도의 절망과 비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광화문 농성 투쟁 500일을 맞아 더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으로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끝장내고 말 것임을 선포하고 결의한다. 2012년 8월 10일부터 시작한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이 500일째 된 지난 2일. 장애계는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며 올해에도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지난 6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수급자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서 강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빈곤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갈갈이 쪼개 그 권리마저 해체하려는 현재 빈곤층으로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단단한 보호받을 권리조차 해체하는 기초생활 보장법 해체 아닙니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기인 2017년에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 등급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찾아온 2014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는 같이 살자고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어김없이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지난 2010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장애계는 인권위 건물에 진입해 점거 농성을 했었는데요. 점거 중 활동가였던 한 명의 장애인이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의 인권을 외쳤던 고 우동민 씨인데요. 인권위 앞에서 3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렇게 함께 가자. 함께 가는 세상을 위해 장애 해방을 외치던 고 우동민 열사의 3주기 추모제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30여 년 직과 시설에서 지내다 2005년 자립생활을 시작하며 장애인권운동에 함께한 우 열사는 지난 2010년 12월 장애인 인권 확보와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인권위에서 농성하던 중 폐렴에 걸려 이듬해 1월 사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끊고 전기도 끊고 음식 반입도 못하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위원장은 지금도 버젓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채 있습니다. 한편 추모제에 모인 장애계 활동가들은 우 열사를 묵묵한 실천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기억하며 그가 품었던 장애 해방과 차별받지 않는 세상의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우동민 열사 추모 사업회를 출범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46조 8,995억 원이라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등 43개 사업에서 5,562억 원이 증액됐고 노후 설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6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복지부 예산 중 장애계 사업 부분은 대체로 증액됐습니다. 먼저 장애인 단체 예산은 정부안 74억 원보다 1억 5천만 원 증가된 75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사업도 정부안 15억 7천만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16억 7천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도 정부안 5억 3,200만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15억 3,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복지부의 장애인연금은 지원 대상이 63%에서 70%로 확대 적용되며 대상자가 증가한 가운데 예산은 지난해 3,440억 원보다 35% 증가한 4,66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대해서도 지난해 대비 11.9% 증가한 4,285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 후견제도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제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79.3% 증가한 11억 6천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안 중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사안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라는 관점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을 비롯한 4대 중증질환, 이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데요. 올해부터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2014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정책, 박고은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고가 항암제 등 약제와 PET 양전자 단층 촬영 등 영상 검사를 받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로봇 수술과 캡슐 내시경 등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의 상한 금액이 변경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인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인 고소득자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한 금액이 높아집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도 무료로 시행됩니다. 기존 5천 원씩 내던 본인 부담금이 사라져 전면 무료로 시행되며 대상 백신은 비형 감염, 수두 등 11가지입니다. 또한 2월경에는 일본 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해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치과 임플란트 역시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전월세금 기본 공제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65만 가구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12년 이상 15년 미만의 노후된 자동차를 가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며 15년 이상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의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 개정안에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책임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할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에 점자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점자 또는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로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점자 또는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10만 원 인상해 68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 금액도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을 내렸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유행 기준점을 초과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감염 주의를 내렸습니다. 특히 본부는 노약자나 소아, 임산부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 등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3대 가운데 한 대 꼴인 저상버스가 4년 안에 2대 중 한 대 꼴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 지난 2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시는 근본 계획에 따라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저상버스의 비중을 현재 30.3%에서 오는 2017년까지 55% 이상이 되도록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비용 부담이 적고 운행이 쉬운 중소형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전용 개인 택시는 대기시간 30분 이내에 탑승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기 그 기준 저기 한 55%까지 늘릴 계획이고 장애인 콜택시도 일단 그 법정 대수라든가 그런 거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판단해가지고 조금씩 저 점차 이제 늘려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전자에게 이들의 위치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 또한 제공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조선시대, 제주에 큰 흉년이 들었을 당시 굶주림에 허덕이던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휼했던 김만덕. 그녀의 자선정신을 이어오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강성준 기자입니다. 제주 도민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으로 김만덕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에서는 만섬 쌀쌓기 운동, 불우웃 돕기 성금 모금, 베트남 학교 지어주기, 김만덕 정신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김만덕 나눔쌀 첨섬쌓기와 2013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김만덕 나눔쌀 만섬쌓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기여했습니다. 올 연말 제주 도내 73개 지역 아동센터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해마다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교통권을 확보해 준 것. 두 번째, 어린이들, 소외된 어린이들에게는 자존감을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든가 문화 아니면 체육활동에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자존감 세우기.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중출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면에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만덕 나눔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초에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의료봉사와 교육봉사를 벌였습니다. 베트남 호찌민 부근 카노아 제주초등학교와 하노이 부근 번프의 만덕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해외 봉사 지원 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혁 김만덕 정신을 새겨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나누고 베푸는 정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강승준입니다. 사랑을 싣고 달리는 밥차가 경북 포항의 한 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포항에서 강신윤 기자입니다. 탤런트 정준호와 함께하는 사랑의 밥차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경북 포항시 설린애용원을 찾아 원생들과 따뜻한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설린애용원을 찾은 정준호와 함께하는 사랑의 밥차 경북지부위원들은 서투른 솜씨이지만 120명의 원생들을 위해 수제 돈가스와 만두 등을 직접 준비하며 봉사를 통한 우리 사회의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설린애용원 원생들도 활짝 핀 웃음과 함께 돈가스와 만두를 맛있게 먹으며 사랑의 밥차 경북지부 회원들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어려운 시설이긴 하지만 여러 기관들, 단체들, 또 개인들 이렇게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소명이 그냥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설린애용이라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뒹구던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봉사를 하면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점심 식사 한 끼라고 가볍게 치부될 수도 있지만 연말연시 소외계층들을 찾는 사랑의 밥차와 같은 따뜻한 손길이 이어질수록 소외계층들의 자립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강신윤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릴레이 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기며 훈훈한 온기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한 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중증장애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가정에 연탄 천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구미시는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활동과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 한 대중가요의 제목이 될 만큼이나 야경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아름다운 야경을 조금 더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관조명 점등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가볼만한 전국 겨울축제로 선정된 여수 빛놀이야도 기존 밤 11시 30분에서 자정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LED 전구 약 100만 개가 사용된 여수 빛놀이야는 3월 4일까지 운영됩니다. 1951년 정월 4일. 그날 아이가? 예? 뭔 날인데요? 이날 모리나? 거창 사건이 있었던 날 아이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들 속에서 어린 소녀의 사진을 발견하는 지윤. 사진 뒷면에 적힌 메모를 따라 경상남도 거창으로 향합니다. 지윤은 그곳에서 한국전쟁 중 벌어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알게 되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당시 국군으로 학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직감하는데요.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1951년 2월의 거창 사건. 지난해 말 개봉한 이 영화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후손이 우연히 거창에서 만나 진실을 알게 되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거창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4.3 사건이나 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부각이 많이 됐는데 거창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참혹했거든요. 이제 자기들도 스스로 이제 잊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하자, 좀 되새김을 하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실제 사건을 다룬 한국 영화들이 지난해 연말을 시작으로 극장가의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 외딴 섬에 수감된 한국인의 실화를 그린 집으로 가는 길은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고 1981년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 또한 600만을 넘기며 순항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화를 다룬 작품들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영화 속 현실 세계가 극의 몰입감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소재는 정치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사건에서 따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그런 당위정을 잘 입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면서 또 지나간 인물에 대해 생각하고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현재의 내 삶도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극장가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 소재의 작품들. 잔잔한 울림과 뜨거운 감동으로 극장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는 2013 장애인 다문화예술인 인재 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미술가의 도전과 희망 디딤돌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서와 영상을 1월부터 배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2-2062-1571번 또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서울시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늘리겠다는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이 다른 광역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